또 화산 약초가 잠박이 호피, 멋있는 호피를 한점 했네요. 안정은 왔잖아. 그래도 잼야가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한 점을 했으니까 기쁘게 봐주세요. 이런 호피라도 한 점을 하기가 엄청 힘든답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또 화산 약초가 아름다운 호피가 한 점 했네요. 제가 한 7년 전에 내들꾼과 동맹이가 갔답니다. 그런 뒤로는 손이 약간 떨리네요. 손이 떨리다 보니까 화면도 좀 흔들리네요. 그렇지만은 이해해 주시고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또 이쁘고 좋은 호피를 화산 약초가 판정했답니다. 무늬가 잘 나왔죠. 너무 아름답고 좋네요. 진짜 아름답죠. 사이즈도 조그마하고 좋네요. 너무 크면 또 그렇지만은 한 핀 조금 못 되네요. 똑같은 호피인데 양면이 틀리죠. 색깔도 틀리고 무늬도 틀리고 아름답게 잘 나오네요. 전나가 아주 멋있는 동물 호피를 한 점 이렇게 했답니다. 진짜 멋진 동물이죠. 어찌 보면 뉴트리아라는 동물 있죠. 그걸 조금 닮은 것 같네요. 진짜 웃기게 생겼죠. 이렇게 댕기다 보면 웃기게 생긴 것도 있고 이쁘게 생긴 것도 있고 여러 종류를 구경한답니다. 이런 호피 구경하기도 진짜 힘드네요. 잘 나오고 멋있는 호피를 이렇게 또 한 점 했네요. 아주 멋있게 나왔죠. 이 호피는 아주 멋있게 잘
생기고 젊어지고 콧물이 떼내져 와갖고 다쳤네요. 이렇게 상처가 났어요. 제가 꺼놨습니다. 지금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더라. 자가 나왔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네요. 또 잘 가거라. 다음에 이쁜 호피가 되었고 다시 또 옵니다. 호피다고 못생긴 호피 한 점 보세요. 못생기도 진짜 기분 좋네요. 이쁘다 그래도. 그래도 볼은 잘 묶고 멋지기라도 또 흡혔다고 뽐을 내고 있네요. 예, 감사합니다. 근데 안 이뻐, 안 이뻐. 그래도 호피는 호피가 콩토마토 생겼네요.